야, 씨,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이런 신규 영웅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야, 이제 일리안이 아예 손 놓고 자동화 시스템 구축했네. 무인 주유소 됐습니다, 이제. 오! 고양이가 인사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오버워치 2 7시즌이 시작되면서 성역의 시험 협동전이 나왔죠. 근데 해당 모드에서 스킬 강화 시스템이 도입되었는데요. 원래대로라면 이 임무, PVE에 도입되어야 될 어떠한 스킬 트리, 스킬 강화 시스템이 이번 아케이드에 나온 건데 이대로라면은 다음 PVE 스토리 모드에는 스킬 트리까지는 아니더라도 강화가 도입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뭘 해볼 거냐? 이 아케이드에 있는 스킬 강화들 무엇 있는지 하나씩 다 탐구해보는 시간, 총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고 가봅시다. 콘텐츠 시작에 앞서 시청자분들에게도 이득인 이벤트 하나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오버워치 유튜브를 보다보면 상당히 클린한 일본 서버에 놀러가보고 싶어서 VPN 써볼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쇼핑 경유 플랫폼 샵백이라는 어플인데요, 이 샵백을 통해 노드 VPN을 구매하면 최대 115% 캐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에 VPN도 쓰고 캐시백 받아 돈도 벌면 일석이조겠죠. 참고로 친구 초대 코드 입력에 제 코드를 입력하시면 1만원 보너스 캐시백을 드립니다. 샵백의 장점은 포인트나 적립금이 아닌 현금 캐시백이라는 점인데요, 은행 계좌나 네이버 페이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VPN 데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샵백 신규 멤버 이벤트로 노드 VPN을 구매하면 115% 캐시백이 됩니다. 해당 챌린지 시작하기 버튼을 누른 후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시고요, 다시 뒤로 간 다음 노드 VPN으로 이동해서 플랜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캐시백이 되어 돌아와 있는 모습입니다. 참고로 노드 VPN은 안정적이고 안전한 VPN인데요, 더블 VPN으로 이중 보안이 됩니다. 샵백 신규 멤버 이벤트는 10월 28일 오전 11시 59분에 종료되니 이 기회에 노드 VPN으로 VPN 체험도 해보고 115% 캐시백 받아서 돈도 벌어보면 어떨까요? 라인하르트 먼저 해볼게요. 와, 근데 이 스킨 진짜 잘 만들었다, 그죠? 이 아케이드를 해보니까 저렇게 아이템 먹어서 내가 좀 강해지는 거? 또 재미도 있고, 스킬이 강화가 됐을 때 적팀들이 한 번에 죽는 그 뭔가 쾌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PVE 스토리보드 때는 꼭 이런 소소한 부분들이 도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 블리자드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였어. 스킬 트리까지는 원하지도 않습니다. 스킬 강화만 해달라 이 말이야, 그죠? 강화됐다. 천상의 무기 로켓 해머를 휘두를 때마다 빛의 광선이 뿜어져 나와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오! 기본 공격 쓸 때마다 화강 나감. 진짜 바람의 상처다. 야, 이러면 화강 쓸 필요가 없잖아, 이 스킬. 오, 개 좋아. 와, 이 화용강탈, 아니, 이 기본 공격을, PVE 모드에서 쓴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재밌겠어. 고블린 나왔다, 고블린 나왔다. 내놔! 내놔! 여러분들, 여기 고블린 있어요. 오, 이번에는 화염강타가 적들을 불태우는 흔적을 남깁니다. 오, 토르비온 용암뿌리 무서감 개센데? 용암 뿌려놓으면 개뿌리죠? 와, 살살 녹네, 살살 녹아. 일로 오세요, 내려오세요. 돌진의 공격력이 증가하고 돌진하는 동안 무적 상태가 됩니다. 야씨,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이런 신규 영웅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우리 팀원 스킬 강화해주는 신규 영웅, 그런 지원가 나오면 재밌을 것 같은데? 신규 지원가로다가 궁극기 쓰면은 팀원 스킬 강화시켜줘서 뭐 이런 식으로 기본 공격에 화염강타가 나간다거나 화염강타 강화돼서 이런 식으로 된다거나 하는 뭔가 효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원가 한 명으로 인해 나머지 영웅들의 플레이도 더 다채로워질 수도 있고. 드디어 마지막 효과가 뭘지? 아군이 받은 피해를 방벽방패가 대신 받습니다. 피해를 막으면 가끔씩 충격파를 방출합니다. 오, 뭐야. 아, 방벽 들고 있으면 팀원들이 맞는 피해가 다 나한테 들어오는 거야? 잠깐만요, 여러분들. 나 충격파 좀 이거 쏴볼게요.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때리지 말아주세요, 잠깐만요. 안 돼! 저 이따 딜러 할 때 탱커에서 충격파 장면 좀 녹화해줄 수 있어요, 정크래패스님이? 자리아는 첫 번째 승리의 도약, 전방으로 도약한 후 착지하면서 적들을 넘어뜨립니다. 2단 점프가 생겼네? 약간 윈스턴 소리 나는데? 하늘 보고 해도 돼? 야, 윈스턴이네.
찍어. 잡바 넘어뜨리네. 어씨, 진짜로 이런 자리에 이동기 생기면 개사기 되겠지? 자풍참? 자풍참 어떻게 해야 돼? 자풍참! 씨. 고블린이다! 이번엔 뭘 줄지. 분노의 일격. 입자포로 한 목표를 집중 공격하면 폭발을 일으킵니다. 입자탄이 지속 피해를 입힙니다. 오! 터트린다! 방금 터트린 거죠, 좌클릭 효과로. 우클릭은 지속 데미지가 있고. 그러네, 지속 데미지 소리가 나네. 개쌤, 게이지 100임. 그러네, 우클릭 터트린 효과가 있네, 좌클릭에. 오, 또 나왔다. 당분의 외침, 방벽 씌우기가 주위 야근의 공격 속도와 이동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오! 오! 개좋음. 일로와 고블린! 나이스. 이번엔 뭘까? 위협적인 오라. 입자방벽 근처에 있는 적들에게 피해를 주고 느려지게 합니다. 피해를 주면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오씨, 개사기겠는데? 오, 개멋있어. 바닥 효과 봐요. 와, 게이지 미친듯이 찼는데요? 개사기. 개쌤. 야, 그냥 시프트만 쓰고 있으면 다 녹네. 이번엔 손브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딱 여기서 나온다는 거 알고 있죠? 개수 녀석. 아씨, 아, 방속도 개빠르네. 어, 나왔다. 굶주린 화살. 기갈 권총이 가끔씩 유도 화살을 발사합니다. 아, 이 솜브라 스킨 컨셉에 맞춘 거네. 그쵸, 이 솜브라 스킨이 화살 갖고 있으니까. 오, 화살 한 발씩 나간다. 센가 근데 이거? 어, 화살 나가는 거 되게 뭐 메가리 없이 나가는데? 어, 유도 화살이구나. 오씨, 뭐야, 개좋아. 이쁘다 은근. 오, 막 찾아가 애들을. 야씨, 뭔데? 좋은데? 아니 근데 좀 괜찮다. PVE에 진짜 넣어줄만 하다. 어? 나왔다. 사냥꾼의 주술. 해킹된 적이 받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아, 이거는 뭐 그냥 무난무난하네요. 기존 효과가 조금 더 강화되는 느낌이랄까? 야, 이거 어떻게 먹어? 야, 이거 씨 어떻게 먹어? 아! 오케이, 먹어. 개쌤. 진짜 리얼 개쌤. 타격감 미쳤다. 오, 또 나왔어. 최악의 바이러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죽으면 주위 적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립니다. 오오, 이런 식으로. 아, 감염된다 옆에 친구에게. 뭐야 이건. 어둠의 소환. 위치 변환기 착지한 곳 주위에 적에게 피해를 주고 느려지게 하는데. 오, 피해 주네. 이게 무슨 효과야? 뭔가 리퍼 이펙트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바이러스! 해킹! 사라졌죠? 개쎄네. 아, 능력치 오르는 거는 혼자 오르는 거고 스킬 강화되는 건 각자. 아, 능력치 공유돼요? 몰랐네. 아, 내가 먹으려고 달려들 필요가 없었네요, 저 스탯 강화되는 거. 아, 같이 공유되는구나, 스탯 강화도. 몰랐어. 헐, 여러분들 욕심 부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남이 먹게 냅두세요, 귀찮으니까 이제. 어, 천상의 맹습. 근접 공격으로 돌진하여 경로 상의 적들을 폭발시킵니다. 오, 아래로도 되네. 팔콘 펀치. 어, 어디 갔어? 떴다. 악의 심판. 충격탄의 공격력이 증가하고 유도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징표를 남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스킬을 묻혀놓고 좌클릭을 쓰면 이렇게 전술조준경 표시가 뜨죠. 좌클릭 그냥 대충 쏴도 다 따라가서 맞춥니다. 개꿀! 팔콘 펀치! 스킬 맞춰놓고 유도탄. 어, 또 떴다. 정화의 폭풍. 로켓 런처가 추가로 소형 로켓을 발사합니다. 그쵸, 이제 막
소형 로켓 더 나가죠? 다섯 발씩 나가요? 어, 진짜 또 죽음. 죽었을 때 나갔다가 재참여하면 자동 부활됩니다. 이용해서 쉽게 전설 깰 수 있음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어, 또 떴다. 신성한 진노. 점프 추진기가 불기둥을 만들어 적을 불태우고 로켓을 점화합니다. 오, 씨, 개멋있음. 오. 달콤 펀치! 유도탄이다, 임마. 잡아버렸죠? 오, 라이프이버 하는 사람 못 봤네, 여태. 오, 라이프이버. 오, 뭐야. 날개 장착하네? 구원의 손길이 경로에 있는 적에게 피해를 줍니다. 오, 구원의 손길에 데미지가 생겨요? 참, 뭔가 아이러니하다. 살리기 위해서 땡겨야 되는데, 딜을 넣으려면은 적진 한가운데 가서 땡겨야 돼. 악군을 사지로 끌어들여야지 데미지를 넣을 수 있네. 설계해볼까요? 잠깐. 여기로 와보시. 제가 땡겨볼게요, 일로. 데미지 개 하찮게 들어가는데요? 어, 뭐가 또 나왔어. 가시도친꽃. 치유의 꽃이 아군을 치유한 뒤 적들을 찾아 공격합니다. 오! 오, 공격한다. 오, 공격한다. 오, 공격한다. 아니, 이젠 딜을 넣기 위해 힐을 해야 하네. 이게 뭔가 아이러니의 상징이네. 잠깐만, 자클 끊어서 보자. 오, 또 떴어, 또 떴어. 거룩한 땅. 연꽃 단상 위에 올라가면 공격력과 치유량이 증가합니다. 오, 씨, 깜짝이야. 오, 두 명도 동시에 치네. 좋다. 근데 뭔가 팀에게 기여하는 게 없는 기분이다. 특성. 산들걸음이 아군을 치유하고 방어력을 증가시키는 영역을 생성한대. 오, 그니까 생체장인데요, 그냥? 생체장. 개 하찮네. 아, 위버가 제일 느낌 없다. 마지막으로 일리아리 해보겠습니다. 킬러는 되게 별로다, 여기 할 때. 좀 뭔가 때리는 맛이 없다. 치유의 태양서 깔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뭐 일리아리 할 일이지, 그죠? 뭐 하는 건데? 아, 근데 인사를 하라고? 오! 고양이가 인사한다! 주유소 설치했습니다. 1리터당 800원이요. 네, 3200원 나오셨고요, 피카츄님. 오, 나왔다! 황폐의 광선. 태양소총을 완전히 충전 후 발사하면 빨리 일어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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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효과 어디서 많이 봤는데? 궁극기 쓰다 만 효과 아닙니까, 이거? 뿌띠 궁극기인데? 과연 이번엔 뭐가 강화될지? 일로와. 증강치유. 태양소총으로 아군을 치유하면 자신과 대상의 다음 공격이 적에게 더 큰 피해를 줍니다. 어, 공격력 버프 효과가 보이는구나, 주변에. 이펙트는 없네요. 화면에만 보이네. 어, 떴다, 또. 격렬한 분출. 분출에 영향을 받은 적은 짧은 시간 동안 받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별 효과는 없네? 아, 그러네. 이렇게 노란색 효과가 생기네요. 아, 이런 것들 보니까, 보면 볼수록 피부 이 빨리, 어? 새로 나올 때 이런 부분들 도입해서 나왔으면 좋겠다. 자클 시프트, 자클 근접 공격. 과연 마지막 강화 뭐가 될지. 태양석 폭발. 치유의 태양석이 아군을 치유하면 대상 주위의 적에게 폭발 피해를 입힙니다. 오, 태양석 여기다 딱 깔아 놓을게요, 야무지게. 오씨, 너무 세게 폭발하는데. 야, 이제 일리아리 아예 손 놓고 자동화 시스템 구축했네. 무인 주유소 됐습니다, 이제. 우리네들의 어떤 삶을 풍자하는 아케이드 모드일 수 있어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이 기계에 의존하게 되는 태양석 하나가 딜도 넣고 힐도 넣고 이제 일리아리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아케이드 모드 성욕의 시험에서 뭐 지형들이 스킬을 강화했을 때 어떻게 강화되는지 한번 총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봤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에는 더 다양한 소식까지 즐거운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면서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아, 이거 봐.